안녕하세요, 르덕입니다. 공랭 CPU 쿨러의 탑 누굽니까? 녹투아죠? 요 녹투아를 뛰어넘어서 요즘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딥쿨의 어쌔신3를 리뷰가 아닌 얘를 뛰어넘었다고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잘만의 CNPS20X를 리뷰가 아닌 이 둘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보실까요? 먼저 두 제품의 스펙이에요. 제품의 크기 자체는 이미 두 제품 모두 일반적인 사이즈를 초과한 제품이라서 누가 더 큰지 따지기에는 약간 애매하지만 수치상으로는 잘만의 CNPS20X가 조금 더 커요. 외형은 잘만 쪽이 조금 더 화려한 것 같아요. 히트싱크도 독특하고 중간에 구리색도 마음에 들고요. 세일즈 포인트인 X모양 펜은 RGB 동기화도 지원을 해서 RGB 맞춤에도 제격이죠. 잘만이 화려한 외형이라면 어쌔신3는 블랙과 백금의 조화로 시크한 느낌이에요. LED가 없는 건 아쉽지만 외형은 취향을 타는 부분이니 오히려 그게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. 히트파이프는 어쌔신이 14개, 잘만이 12개로 과연 실성능에서 히트파이프 개수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. 테스트는 ADA64의 시스템 안정화 검사를 사용했고요. 그 중에서도 FPU 테스트를 사용했습니다. 두 시스템 모두 아이들일 땐 어쌔신이 29.9도, 잘만은 29.8도로 비슷한 모습이고요. 자동 펜속으로 테스트했을 땐 잘만이 평균 55.7도를, 어쌔신3는 56.5도를 기록했어요. 평균 RPM이 잘만이 1257rpm으로 1075rpm이었던 어쌔신에 비해서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줬고요. 계산해보면 1rpm당 잘만은 0.044도, 어쌔신은 0.052도의 성능으로 엄밀히 따지면 어쌔신이 조금 더 우위이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수치상의 이야기일 뿐이에요. 100% 고정 펜속일 땐 어쌔신3가 평균 1276rpm에서 54.3도씨를, 잘만은 1369rpm에서 55.9도씨를 기록하면서 200rpm 더 높은 상황에서 잘만이 온도가 약간 밀렸습니다. 혹시 테스트 상황에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다시 테스트 해봤는데요. 어쌔신3는 1280rpm에서 55도를 유지했고 잘만은 1468rpm에서 55.9도를 유지하면서 어쌔신3가 우위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소음면에선 어쌔신3가 열세인 모습이었어요. 잘만은 자동 펜속 3회 당시 평균 52.9dB를 유지한 반면 어쌔신3는 53.8dB로 조금 더 시끄러웠어요. 풀로드일 때도 어쌔신3는 61.3dB를 기록하면서 1dB 가까이 잘만에게 밀리는 모습이었어요. 저희가 테스트한 환경이 100% 정확하다고 할 순 없지만 저희가 이 두 귀로 들을 때도 어쌔신3가 조금 더 시끄러웠어요. 어차피 우리는 케이스 내부에다가 조립을 해서 사용할 거지만 이 1dB라는 차이가 어찌됐건 간에 나는 건 나는 거잖아요.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. 종합해보자면 온도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만의 20X가 조금 더 온도를 낮게 유지를 해주고요, 풀로드의 한정에서는 딥쿨의 어쌔신3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소음적인 측면에서는 어쌔신3보다는 잘만의 CNPS20X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외형적인 부분을 보자면 어쌔신3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무난하고 그냥 심플해요. 뭐 약간 남자답고 묵직한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잘만의 20X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의 그런 LED 디자인 여러분들 보신 적 있나요?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좀 특이해요. 이게 이쁜지 안 이쁜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제가 쿨러를 이제 테스트하면서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보면서 이게 이쁘냐라고 했을 때 직원들은 이거 굉장히 독특한데요? 너무 화려한데요? 뭐 이쁜데요?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좀 괜찮은 것 같긴 해요. 근데 뭐 엄청 이쁜지는 모르겠어요. 하여튼 그런 디자인, 약간 두 제품이 약간 상반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각자가 사용하려는 용도나 환경 그리고 개인의 그 취향에 따라서 두 제품 중에 뭐 원하는 제품 아니면 뭐 다른 제품, 뭐 녹투아가 마음에 드시면 녹투아 가셔도 되고요, 그 제품들은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,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